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개퍼지, 지그 만드는 법이나 설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통퍼지나 이런 거 용접했을 때 알곤가스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필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초보분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선생 용접교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손선생 용접교실. 요 파이프를 이제 가스 주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사진상은 짧지만 현장 배관은 되게 길다는 거야. 그럼 통퍼지에서 단점이 뭡니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죠. 가스에 손실이 많고, 다음에 퍼징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맞죠? 이런 단점이 있었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개퍼지인데, 이 안에 가스 지그만 두 개가 딱 남고 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스 지그 안에서 주입과 벤트가 다 되죠.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 장점이 뭡니까? 이 작은 공간 안을 압력이 걸리지 않는 최대한의 진공 상태를 빨리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간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스 손실도 적고, 통퍼지에서 얘기했던 단점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용접이 우리가 뭐 퍼징이라든지 우리 티타늄을 때우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테크닉적인 이런 기술들보다 이런 만드는 준비 작업이 더 기능이 높은 기능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런 기성품으로 이런 제품들이 또 다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지만 이게 무엇이다? 개퍼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치가 크든 인치가 작든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퍼징 중에 하나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학원 실무 구조물에서 이제 개퍼지 하는 거를 실습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에 이 배관 라인이 긴 경우에 개퍼지를 할 때 이 호스와 이 밧줄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처럼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런 뚜껑 같은 거 많이 이제 있잖아요. 아니면 종이컵이나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페트병을 잘라서 쓰셔도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 좀 잘 돼 있죠. 이렇게 하기가 쉽게 이렇게 바람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때 현장에 가면 이렇게 우리 에어하우스 있죠. 에어하우스 대부분 항상 있으니까 지금 학원 거는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서 바람이 차기 때문에 아주 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보시면 아마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에어로 불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파이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이프는 조금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제거를 좀 해놨거든요. 이게 파이프가 지금 이제 있다고 가정하에 지금 이제 스펀지를 원래 이제 이쪽 한쪽 면에 이제 여기 벤트 라인이 들어가는 스펀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지그가 댐이 이렇게 누워 있고 원래는 지금 이제 이 호스가 니플로 돼 있어요. 니플로. 이 니플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니플이 이제 앞놈 순놈으로 설치가 되고 이 파이프가 호스가 나오고 나면 여기에다가 밧줄을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밧줄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장갑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밧줄을 묶어주고 밧줄이 묶인 상태에서 여기서 알곤 호스가 암수로 인해서 이렇게 결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지가 이렇게 지그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서 퍼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파이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 주입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호스가 있기 때문에, 호스가, 여기 지금 호스가 있거든요. 호스가, 호스를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벤트가 되는 구조가 이 퍼지 지그다. 지금은 안에 알곤 호스와 밧줄이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당기면 여기 이제 뽑혀 나옵니다. 요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 제가 지금 이제 퍼지 지그를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지 용접이 끝나고 나면 지그 같은 경우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배관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지그를 이렇게 당겨주면 지금처럼 지그가 제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용접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